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자 쉐럴드 스카이즈라는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닝구님 아이디로 루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루님. 반갑습니다. 예, 저번에 아주 혼자서 살아남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역시 혼자만 힘든 게임이 생존 게임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양아치 짓 하는 거 보셨나요, 혹시 유튜브에서? 아직 못 봤습니다. 아, 못 보셨군요.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보세요. 예. 뭐 벌써 가르쳐 준지 얼마 됐다고 벌써 양아치 짓 했습니까? 양아치 짓 한번 하고 깔끔하게 템다 이뤘습니다. 네. 양아치 짓 하고 창고에 있긴 있는데 깔끔하게 템이 그때 말해줬던 총알이 많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아, 진짜 생존 게임한테 박카스 먹어야 돼. 이쪽으로 와서 이제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자. 오케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루트야. 러스트는 했었지. 러스트도 세게 했었는데. 러스트? 고구려? 우리 대고구려. 아, 또 오랜만에 또 대고구려 한번 불러야겠네, 이것도. 대고구려 있으면 뭐해? 오랑캐 때문에 망했는데. 진짜 오랑캐냐. 말도 마라, 진짜. 그때 내가 매 방송 시작할 때마다 했던 말 있잖아. 우리 대고구려를 부디 삼조고 신이시여, 막 그러면서 거의 엄청 진짜 고구려. 내가 거의 희망차게 오프닝 찍었더니 그게 알고 봤더니 제사 진행이 됐잖아. 네, 우리 제사. 매 오프닝마다 고구려 제사 지내면서 했잖아. 개 같은 거씨 4일인가 5일 살다가 결국 고구려 깃발 꺾여버렸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지. 그런 거 보면은 또 진짜 실제 고구려 정말 대단해. 그쵸? 오래 갔잖아. 우리는 죽여. 아니, 내 말은 그런 거 말하는 거야. 중국이 아무리 그뭐 진짜 나라가 바뀌어도, 수나라 당나라가 돼도 고구려는 버텼잖아. 물론 고구려 얼마 안 가서 멸망했지만. 오케이, 여기 파밍 한번 합시다. 집안에 박스 있으니까 그 박스 확인해 보자. 오케이. 형, 근데 외계인한테 죽어본 적은 있어? 아, 진짜? 맨주먹으로 파이트 한번 떠보고. 아, 되게 치욕적이다, 형. 이거 맨주먹으로 파이트 한번 형, 떠봐. 앞으로는 그렇게 깜 노노해. 알았지? 너 이제 외계인이랑 1대1 떠라 계속. 아니에요, 내 말은 형, 총 들고 싸우라는 거잖아. 여기 방탄복 4개짜리. 아레베. 진짜? 진짜 아싸키. 아레베. 본인은 있으시나요? 나는 먹었어. 아니, 진짜 하나 진짜 너무한 게, 항상 본인은 있어, 템이. 항상 내가 뭘 먹으면은 나는 뭘 먹잖아. 그러면은 형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뭐야? 형은 있어? 형 이거 먹어. 내가 했잖아. 나는 바로 너 그러니까 먹어. 형은 항상 내 내가 마음 몰라? 뭐 있어 물어보면은, 아, 나는 있어. 아, 나 원래 나 끼고 있지. 나이총 나왔다 그러면은, 그러면 또 또 총이 있대. 방금 내가 그냥 죽는 죽겠어. 이유가 나 하나 있어. 먹고. 나 하나 내가 죽는 먹고. 이유가. 잠깐만, 깜짝이야, 이 쌍놈 이거. 개작 개를 씹. 개작이 진짜. 잠깐만, 야,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지금 싸울 때가 아닌 것 같다. 지금 잠깐만, 야,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닌 것 같아 지금. 총알 먹어. 얘 아까 걔 아까 친구 있다. 내 친구 있을 수도 있어. 나 깜짝이야. 내 깜놀했네 나 지금. 여기서 쪼그라져 있어 무슨. 나 완전 깜짝 놀랐네 지금. 잠깐만, 지금 얘는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 친구 있어. 친구 있는 것 같아. 그치, 혼자선 거의 안 했을 거야. 지금 누구야? 누구 아까 죽인 넥서스 애가. 아까 넥서스 넥서스, 일단 넥서스 그러네. 넣어. 넥서스 옆에 일단 프로브 넣어. 있지. 일단 넣어. 미안해. 아까 넥서스랑 옆에 또 누구 있었을 텐데.
삿복인가 삿복인가 계속 같은 팀 아니었어 아까? 걔? 삿복? 글쎄. 아이고, 아, 갑자기 골이. 저기서 쪼그란 데 있어 들어갔는데 총알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형 로그 됐어? 형 먼저 맞았지? 내가 로그 됐어 지금 괜찮아. 아, 총 먼저 안 쏘면 내 밑에 안 남아. 그 와중에 먼저 쏘셨네. 왜? 당연히 눈앞에 쪼그란 데 있는 데 있으면 쏴야지 미가 안 나는 말. 난 우리가 저격당한 줄 알았어 나는. 아 우리 아까 전에 외계인 잡을 때 총소리 듣고 쫄아서 거기 숨어있었나 보다. 아 그런가 보다. 아 걔는 그거네. 그러면 그냥 불쌍한 애였네. 아 그런 거구나. 나는 걔가 딱 거기 있길래 우리 뒤치게 하려고 딱 있나 보다. 아 안에 숨어가지고 총 들고 있으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지. 그랬는데 그 위기를 룬님이 잘 넘겼다 이렇게 칭찬하려고 했더니 걔는 여기 놀러왔다가 누가 총 쏘는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구석에 숨었는데 그 문 활짝 열고 그냥 거기다가 총질했네. 총 쏘는 애들 있으니까 얘네들 여기 지나갈 때 죽여야겠다 하고 숨어있는 애를 내가 먼저 죽인 거지. 그러나 먼저 쏘셨다는 거. 내가 잘했어. 먼저 봤으니까. 근데 잘했어. 정말 잘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좀 저기 죽여주세요. 아 방금은 제대로 지금 카메라 내가 제대로 찍었어 내가. 갑자기야. 여기 왔다 그냥 아주 알려주시네 그냥. 그치. 여기 파밍하는 애들 있으면 우리가 들어왔다 아주 그냥 알려주시네 그냥. 그렇지. 대놓고 움직이는 거지 이제. 저 외국 이제 그 뭐니 뭐 이제 게시판 가면 닝구 저 개 퍽 막 이렇게 써져 있겠네. 여기 조심해. 여기도 그거 박스 있는 자리거든 여기 위에. 제 꼭대기 층에. 건너편 건물. 일로. 오케이. 외국에 실제로 막 이렇게 게시판 들어가면은 막 한국인들 그 저기 러스트 서버에 누구누구 조심해라 뭐 걔 나쁜 놈들이다 막 그렇게 써놓고 걔네들 보면 막 죽이고 막 피해 다니고 그런데요. 공식 그 쓰레기가 있대요. 이 서버도 있어. 이것도 그 공식 포럼 있어. 그러면 이제 포럼이 그렇게 활발하다고 하던데. 한번 그렇게 우리가 등록하는 거지. 닝구 조마문 걔 만나면 피해라. 먹어 까 이거 까 이거 까 이거 까 까 까 까 까 까라고? 빨리 알았어. 이쪽에서 말고 여기서 알았어 여기서 갈게 숭구리당당 비나이다 템이나 아주 형 제일 나와야 되는 템이 뭐야? 엘리트 무기 나오게 해주십시오. 엘리트 무기 웹폰박스 웹폰박스 나오면 웹폰박스 나오게 해주십시오. 루백 나왔어요. 가자. 루백도 괜찮아. 아 그래요? 가자. 여기 위에 한 개 더 있어. 올라갈 때 조심하고. 일단 1층에서 파밍 좀 하고 가자. 그러자. 저건 핑크를 막 먹어 막. 핑크 그거야 반창고. 그니까. 저게 반창고라니. 나 처음에 키보드인 줄 알았다. 진짜 충격적이야. 나 참치 그거 먹었어. 통조림. 나중에 먹으면 돼. 배고플 때. 지금 하나 먹어. 이쪽으로 올라가. 되게 반창고가 디바용이네. 분홍색이야. 계속 올라오라고? 응, 끝까지. 오, 소리 봐. 와 이건 1시간 22분이네. 여기 먹고 왔다. 누가 먹고 갔네. 그럼 먼저 아래 거는 몰랐나 보다. 진짜. 아니 잠깐만. 아니 이 게임은 왜 도대체 떨어져 안 죽는 겁니까? 나 진짜 나 이거 안 하고 싶다고. 이 게임 낙댐 거의 없어. 거기서 그냥 아니. 알아 캐릭터 안 죽는 거 아는데 내가 이걸 진짜 안 하고 싶다고. 시원하게 한번 떨어져. 나 진짜 싫어. 나 위 보면서 떨어졌는데 개 무서워. 나는 나 절대 아니래 이제 앞으로는. 위 보면서 떨어지니까 더 무섭네. 실제 같네. 오케이 가자. 나 진짜 내가 너의 그 고소공포증을 치료해 주겠어. 나 진짜 너무 싫어. 나 왜 이렇게 무서워해요. 나 진짜야. 뭘 왜 이렇게 무서워해야. 솔보의 이유 있습니다. 집 몇 층에 사세요? 그 사시는 그 침대에다 바닥에다 구멍 좀 뚫어드릴란 게 한번 느껴보셔야지요.
같이 그렇게 함께 기쁨과 또 어? 고통을 나누죠. 쫄보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 1층에 사세요? 1층에 사시면 이제 저거면 되지. 1층에 사시면 이제 엘리베이터에다가 이제 태워가지고 싱크홀 만들어야 돼요. 싱크홀. 아, 싱크홀? 아, 근데 1층에 사는 사람들 근데 엘리베이터 잘 못 타. 내가 그랬거든. 어, 나 어렸을 때 1층 살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개 무섭대 나. 아. 너만 그래, 너만. 야, 한번 내가 엘리베이터 갇힌 적이 있는데 진짜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갇힌 적이 있어 한번. 어. 근데 그걸 못 여니까 정말 어, 아, 이게 무섭더라. 문 닫히는 순간 무서워. 1층 공포증. 내가 엘리베이터 1층에서 1층 공포증이라뇨. 엘리베이터 어, 잠깐만. 예. 아, 쟤네들 잊을만 하면 저기 씨 두 손 딱 벌려 가지고 안아 주려고 하네. 여기 조심해. 여기는 약간 컨테이너 박스가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사람 튀어나와서 갑자기 쏘면 어, 먹어. 아, 그러네. 여기. 그러네. 아, 아. 내가 구석에서 갈게. 아, 중간에 이게 그게 안 되네. 세이브가 안 되네. 여기 재밌겠다. 여기 숨어 있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딱 저기 웨어하우스처럼 서든 어택 웨어하우스처럼 이렇게 딱 숨어 있다 갈기는 것도 괜찮아. 또 룩백 나왔네. 어, 룩백 좋아. 룩백이지. 룩백도 괜찮아. 그거 부품 박스 만나본데. 아, 뭔지 알았어. 부품 박스 어디다 씁니까? 뭐 강화합니까? 어, 무기에 그 줌 달고 하는 게 다 부품 박스에서 나오는 거야. 아, 나 그럼 나 이게 부품 박스에서 한 거구나. 어, 소음기 달고 이런 거. 아, 우린 사실 부품 박스 필요 없잖아. 애들이 다 달아줘 주는데 뭐. 그치 뭐 조립을 해서 써. 원래 돈 있는 사람들은 가구 완제품 사는 거야. 이렇게 BJ 마인드가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아, 그럼 뭐 잘 살자 이거죠. 더 열심히. 원래 더 잘 살수록 좋은 거예요. 길 가면서 애들 없나? 우리 황금 고블린 아니 지금 이분 나한테 쓰레기라 뭐라고 하실 분들이 아니 뭐라고 하실 분이 아니네. BJ 인성이 쓰레기라더니 방금 뭐라 하셨어요. 어디 어? BJ를 보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아, 이제 기가면서 사람 없냐고 하시고 말이야. 사람 있으면 뭐 하려고 뭐 인사하게 귀에다 대고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러려고 물이나 한 잔 주고. 물을 주긴 조심. 핏물을 빼실 분이. 여기 좀 넓어. 오케이. 잠깐만 여기 위치가 포트 뭐야? 포트 QC 뭐. 어우, 여기 뭐 이름 어렵다. 아, 실제로 유튜브에서 항상 하는 말이 둘이 너무 쓰레기여서 좋대요. 둘이라니. 아, 진짜야. 나 혼자만 안 보고 형 혼자만 못 보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나처럼 인성 가비어 있다고. 그렇지. 인성 진짜 인성 훌륭하지. 인성 거의 진짜 재패하지. 이거 부셔. 오케이. 내가 부셨네. 어, 조심해 봐. 어, 왔다. 잠깐만 좀 나왔다. 나 죽여. 야, 피는 나오고, 너 아빠 다 까놨어. 어. 오케이. 엘리언, 이거, 화염, 뭐야. 가스통 통해서 한번 죽여보고 싶다. 지금 에이피타 몇 발 남았어, 너? 에이피타는, 왼쪽에 있는 게 에이피탄인가? 어, 제일 왼쪽에. 50발. 있는 줄까? 50발. 아니야. 너, 나중에 너 모아서 너 쓰라고. 아, 그렇다고? 혹시 딱따구리 알아? 딱따구리? 딱따구리를 왜 몰라? 딱따구리 맞나? 딱따구리인가? 네? 딱따구리가 남의 집 둥지에 날랐던가? 어, 맞아. 딱따구리가 그럴 거야. 아마. 아, 아니다. 뻐꾸기가 그러다. 뻐꾸기. 딱따구리 아니야? 아니야. 뻐꾸기야. 뻐꾸기 날려? 뻐꾸기가 탕란하거든. 뻐꾸기인가?
어, 뻐꾸기야, 뻐꾸기. 싸구지 아닌가? 그런가? 하여튼, 그, 남의 집 알 밀어내고 지 알라는 어, 맞아, 맞아. 아, 그, 맘, 와, 완전 진짜 뻐꾸기 쓰레기더라, 진짜. 와, 나 동물 농장에서 봤는데 장난 아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뻐꾸기 날린다고 하지. 이거 터뜨려. 그 안에 뭐? 어, 잠깐만. 어우, 나 얘 좀 무섭다, 무서워. 뻐꾸기가, 뻐꾸기 어미가 알을 하나 깨고, 그 다음에 알을 하나 떨어뜨리고, 거기다가 알을 하나 놨는데요. 그러면 그 뻐꾸기 어머니가 진짜 나빴잖아요. 근데 그 뻐꾸기 새끼가 지가 먼저 태어났네요, 무조건. 다른 새보다. 그래서 먼저 태어나가지고, 거기 있는 새들을 밥을 못 먹게 하고, 심지어 떨어뜨린대. 둥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려서 자기 혼자 남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알도 떨어뜨리고 새끼도 다 떨어뜨려서 자기 혼자 키우게 만든대. 그래서 다른 새가 뻐꾸기 새끼를 품는데 끝까지 키운대. 그다음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어미가 밥 찾으러 떠났을 때 그때 몰래 날아간대. 대박이죠. 이상한데? 뭔가 발자국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진짜 내가 그거 보면서 정말 놀랬잖아. 조심해봐, 여기. 오케이. 긴장해. 오케이, 오케이. 내 발소리 아니었을까? 아니야, 우리 발자국 소리 말고 뭔가 딴 발자국 소리가 들었던 것 같아. 어? 있다! 어디? 내 쪽에서 살짝 발자국 소리 났는데? 어, 갑자기 뻐꾸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어? 몸이다. 사람은 났다, 사람은 났다. 아, 몸이, 잠깐만 있어봐, 이 몸이. 야, 형 쪽으로 왔다. 형 뒤에. 죽여? 이거 팀킬 안 되지? 어, 팀킬 안 돼. 다행이다. 이쪽으로 와, 마마 이쪽으로 와. 딱 보니까 이쪽에서 소리 난 것 같은데, 내 쪽에서. 일단 박스부터 찾자, 박스부터. 아, 불안하다. 어이, 4레벨 갑방 먹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챙겨라. 여기 또 있네? 여기도 챙겨라, 이것도 챙겨라. 알았어. 어, 여기 왼쪽에 거. 그리고 이쪽으로. 난 2층으로 간다. 난 1층. 마마 2층으로 와. 어, 알겠어. 왜? 오빠 상자가. 알겠어. 상자가야. 네가 200점 더 먹으니까. 저 뒤에 이쪽 아니고 여기. 밤 된 거 같다. 어, 여기. 아, 무서워. 문 봐주세요, 문. 오케이. 이간질 시키는 사람 뻐꾸기라 불러? 아니, 난 왜 살면서 뻐꾸기 욕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 뻐꾸기를 소재로 욕을 하는 건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치. 사람들이 새한테 관심이 있겠어? 포티피카 무슨 뭐 이상한 거 나왔다? 누구야? 아, 깜놀하네 진짜. 이쪽으로. 내가 거기 입구 막아놔서 이쪽으로 오는데. 아, 난 왜 가끔 이 공포 게임 하는 거 같지? 뒤에 나와. 게임이야. 이쪽으로. 갑자기 나타날 때 진짜 무서워요. 쉴드도 까야 되고 또 프로토스 같은 놈이에요. 쉴드랑 체력이 따로 있어요.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뛰어내려. 밖으로 일로 나가야 돼. 안 그럼 삥 돌아가야 돼. 아, 됐어. 다음 이쪽 위로. 에어드랍 쪽 없나? 에어드랍 아직 안 나왔어. 오케이. 아까 신지님이 에어드랍 뭐 2분에 한 번씩 나온다고 하던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2분에 한 번씩 나왔으면 지금 뭐야, 우리가 얼마나 적이 죽였어. 근데 아까 전에 또 엄청 빨리 나왔잖아. 약간 텀이 있나봐. 이게 에어드랍이 전 서버에 동시에 떨어지거든. 아, 대박이네. 완전 그 서버 시간이 정해져 있구나. 간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 간 다음에 한 시방향의 세이프티 존에서 세이브 한번 하고 대도시 가서 피맛 한번 보자. 하, 좋지. 레스토랑이네, 레스토랑. 뷔페 한번 하러 갑시다. 뷔페? 야야.
소고기 먹고 싶다. 요 앞에 바리케이트 있는데 거기서도 그거 업링크 하면 아이템 주거든? 아하. 경험치랑 그 일단 내가 일단 준비하고 깔 수 있으면 네가 까면 돼. 알겠습니다. 출장 뷔페인데요. 저희가 출장 가죠. 부른 사람 없지만 출장을 가. 그렇죠. 네, 일단 배를 한번 누른 다음에 여기 뷔페 시키셨죠? 아니요, 저희 뷔페 안 시켰는데요. 뷔페 여기 뷔페 시켰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아, 왜 그러세요? 그러면 문 딱 뜯어버리고 거기다가 다 뷔페 설치한 다음에 이제 안방 가서 딱 돈 갖고 나오는 개쓰레기. 개쓰레기네? 개쓰레기지. 개쓰레기네? 개쓰레기지. 다 수리해야 돼. 수리 다 해야 된다. 잠깐만. 아, 그러네. 다 때려 부시고 갔어. 그러네. 그 오른쪽에 거 수리해. 뒤에 거 뒤에. 뒤에 박스 한 개 있거든. 동그란 거 부러진 거. 그거 수리해. 이 꾹 누르고 있으면 돼. 그러네. 무서워가지고. 총알 지금 80발이 아니라 110발 남았죠. 왜? 움직이다가 꺼졌어. 나 계속 나 둘러보고 있어. 혹시 당할까봐. 서버에 사람 많나? 지금? 아까 우리 들어올 때 8명이었나? 9명이었나 그랬지? 그치, 생각보다 사람 많이 없었거든. 나 그래서 사람 많이 안 만날 줄 알았는데. 이거 말고 딴 거야, 딴 거. 같이 하고 있다가 빨라지는 거 아니거든? 아, 앞에 좀 사람 많이 죽였던 장면은 유튜브에서 업로드 안 될 수도 있어요. 약간 좀 지루했기 때문에. 재미는 있었는데 제가 많이 촬영을 못했어. 나 지금 수리하고 있으니까 네가 내 뒤에 좀 봐줘. 알았어. 이게 그리고 보니까 7시에 사람이 많아. 3시 이런 데보다는 퇴근하고 7시죠? 7시 쪽에. 아, 지금 현재 시간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나 7시쯤에 사람이 많다는 줄 알았어. 그건 뭐 직업병이야 형. 그건 직업병이지. 퇴근하는 병이지. 7시면 딱 집이 오는데. 지금 시간이면 병원 끝났나? 이제 영업 안 하나? 아니, 우리 병원은 24시간이야. 거긴 막 이렇게 막 시위 안 해? 아니, 그런 거 안 하는데. 아, 착하다. 시위를 왜? 아니, 너무 일을 많이 시키니까. 에이, 그 정도는 아니야. 아, 그래? 오케이, 됐다. 그러면은 한 25시 해버려. 병원. 30시간 내버려. 하루가 그치. 더 길어져 버려. 그런데 퇴근이 늦어. 잠깐만, 안테나가 어디지? 그런데 퇴근이 늦어지잖아. 퇴근이 늦어지는 게 아니라 거의 없지. 아, 이건가? 안에 들어가서 내가 수리할게. 아니야, 내가 같이 지켜줄게. 오케이. 그 정도 의리는 있지. 요거 하고 저기 우리 그거 하러 가자. 저기 그거 뭐지? 저 뭐지? 방위산업체 같이 생긴 거 있거든? 우주선 모양 있는 거? 나 방위산업체? 저 한시방에 보면 동그란 거 있잖아. 여기다 바로 왜 오른쪽에. 저거 하면 그거 엄청 외계인도 많이 나오고 레벨 파기 좋아. 한시 방향이 그러니까. 동그란 거. 리액터라고 있어. 아니 맵에 말고 그냥 화면에. 아, 빨리 와서 빨리 업링크 돌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알겠습니다. 40초 남았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나 지금 레벨 몇이야 근데? 네 레벨? 봐줄까? 10레벨. 아직도 10이야? 도대체 15는 언제 돼? 11까지 얼마 안 남았네. 15가 도대체 언제 돼? 나 15 생각보다 빨리 되는데. 금방 돼. 나도 10레벨부터 시작했거든. 하루 만에 되긴 되나? 이런 거 빡시게 이렇게 하면 하루 만에 되긴 되지. 저기 지금 가는데 리액터라고 있는데 저기 가면 빨라. 거기 한번 가자. 저기 가면 목 한 마리당 경험치 300 주고 혼자 잡으면? 경험치야 몬스터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어, 310조. 거기 지금 외계인 도시야? 거기다 외계인 리젠도 엄청 빠르고. 거기 가자. 응, 가자, 거기서 가자, 가자. 거기 가서 하자. 오케이, 이쪽으로. 얻었다. 빨리 레벨 15. 레벨 모음, 레벨 모음 수정 모양 보이지, 수정 모양. 아, 그러네, 그러네. 저기 빗기둥 보이지, 빗기둥. 어. 어, 절로 가면 돼. 절로 가서 리액터 돌리면, 그거, 경험치 모. 거기다가 이건 그룹, 어. 사람 많으니까. 그룹으로밖에 못해. 아, 저기 입장을? 어. 입장은 아니고, 제가 저기서 컴퓨터 돌리는 걸 그룹으로 그냥 해서, 혼자 갔는데 사람들 엄청 막 해서 다 죽이고 내가 리액터 혼자 먹어야지 갔거든? 그룹이 아니라서 내가 못 먹었어. 저거네.